반갑습니다. 예. 오늘 귀한 걸음들을 해주신 우리 LA를 중심으로 한 이쪽 서부지역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귀한 걸음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이름이 이제 특사단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께서 원래 오셔야 되는데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 사정이 좀 아주 심각한 그런 형편에 있어가지고 저희 특사단이라고 해서 당대표를 대신해서 좀 가서 최근에 북한 핵 폐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뭐 진전은 없는데 북한의 협박은 세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미국 워싱턴 정부, 미국 정부, 의회 또 각 싱크탱크의 이 한반도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좀 상황이 어떤지 미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 우리 자유한국당의 위원회가 마련되어 있는데 또 이번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직도 좀 재정비하고 또 이런 데 대한 선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뭐 자세, 또 전략 이런 것도 좀 협의하고 이렇게 하라고 당대표께서 저희들을 미국에 특파했다. 그리고 좀 급파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시장들 하시죠? 시장 하시죠? 예. 저희들은 워싱턴 시각으로 보니까 밤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들 오늘 또 미국 의회 가서 의원들 만나고 뭐 이렇게 비행기 또 6시간 걸리네요.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직 밥 못 먹었거든요. 배가 좀 고프네요. 짧게 아주 짧게 이제 저희들 말씀드리고 이따가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때 또 좀 더 깊은 얘기들을 나누기로 하고 제가 짧게 해서 한 시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이제 저는 이 지금 국제 정세라든지 이 우리 한반도 이 그 우리 안보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소중한데 이런 문제들 또 우리 지금 국내 정치 상황 돌아가는 그런 상황 이런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재외 동포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국적법 문제도 있고 또 재외 동포들의 여러 가지 그 지위 향상 복지 뭐 이런 데 대한 과제들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 유민봉 아니 우리 강석호 재외동포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국제위원장 유민봉 위원장님하고 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저희들이 워싱턴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북핵 문제 이렇게 협의를 좀 했는데요. 미국 국무부 스틸웰
차관보 또 내포 부차관보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은 뭐 아주 정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걱정들이 지금 많아요. 본래 미국 정상회담을 재작년 6월에 싱가포르 또 작년 2월에 하노이 이렇게 이제 두 차례 하고 했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노딜로 끝나면서 이제 김정은이 작년 연말에 시한 설정해가지고 미국이 다른 셈법을 제시해라 이렇게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귀로에 한국 잠시 들러가지고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서 그건 뭐 정식 회담이 아니고 앞으로 실무 회담 잘 해가지고 거기서 얘기가 좀 제대로 되면 정상이 만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뒤에 스웨덴에서 실무 회담하고 또 비건이 한국에 와서 좀 접촉 해보려고 시도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진전된 건 없이 북한은 이제 연말 연초에 걸쳐서 노동당 전원회의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좀 심한 말들이 나왔어요. 미국에 대해서는 날강도 파렴치한 미국 뭐 이렇게 욕을 하면서 새로운 전략 무기로 충격적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겁을 주고 나선 거예요. 그 충격적 전략 무기라는 게 뭐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뭐 핵실험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 그 전에 이제 했던 것보다 좀 더 개량되고 더 위협적인 이런 건 이제 선보이지 않겠냐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이 아주 행동으로 한번 보여줬죠. 이란에 대해서 솔레이마니 정사령관 제거하는 행동에 나섰던 거. 이것이 김정은한테 뭔가 또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 비핵화 한다고 약속했으면 제대로 지켜야지. 그 약속 안 지키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새로운 셈법 하면서 자꾸 제재 완화 그것만 고집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은 이만큼도 안 비치고 하는 거 너희들 그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하는 신호를 보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물으면 되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저희들도 보기에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분인데 그 헤리티지 재단 저희들이 갔거든요. 거기서 얘기 딱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는 것 그것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진수다. 이 말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김정은이를 향해서 좋은 친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미국에 대해서 진짜 위협이 되고 저 사람들이 약속 싱가포르에서는 비핵화 한다고 약속은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아무것도 이제 하려고는 안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된 그런 걸 안 보이면 또 뭐 확 변해서 로켓맨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이게 견고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그렇잖아요. 지금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것보다 5배
한 10억 달러 하던 걸 한 50억 달러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솔직히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 말씀들이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대화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본래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비즈니스맨 아니냐. 이게 협상을 하는 거면 처음에 스타트는 크게 부르는 거다. 그러니 좀 이해를 해라. 그런. 그 저희들은 한미동맹하면 이 방위비 문제를 포함해서 이건 가치의 문제요, 철학의 문제요, 그런 걸로 이게 엮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이 들어와서 3만 6천 명이 전사하고 뭐 부상자야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희생을 해준 그 덕분에 그래도 이 한반도에서 반쪽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해 가지고 이게 동맹으로까지 발전해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화를 이루고 또 민주화도 미국이 그래도 계속 군부 독재 너무 심하게 이렇게 인권 탄압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잘 설정해왔고 그리고 북한은 이거는 악의 추가입니까?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테러 지원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3대 세습을 하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 이제 핵폭탄 개발하고 그걸 이제 미국에 대해서까지 협박하기 위해서 중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다 뭐 완성된 거예요. 그건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거기를 지금 향해서 쏠 수 있는 건 다 완성된 거죠. 다만 이제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또 SLBM 잠수함 타고 미국 근처에 와서 거기서 이제 본토를 공격하는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왔지 않느냐.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 주한미군들이 와서 지켜주고 있었다. 주한미군 때문에 북에서 남쪽을 그렇게 쉽게 건드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이 안보 체제를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한때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나서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제재 조치를 하는데 다 이제 동참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제재에 대해서 자꾸 풀자고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저기 돌아가는 게 지금 제재가 제대로 이행이 된다 그러면 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보면 뒤로 다 이렇게 제재를 위반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와서 미국 조야에다가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자, 저렇게 미국에 대해서 날강도 파렴치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협상을 위해서 좋은 친구 뭐 이렇게 좋게 불러줬지만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그런 북한에 대해서 그건 적으로 규정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적으로 다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협상을 위해서 뭐 분위기 조성으로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적은 적이다. 이걸 이제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그럼 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쪽도 좀 못된 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수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 돌아가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 하늘 보고 웃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한테도 그것도 우리 국민들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면 문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을 줬으면 우리 국민들 생각해서 뭐 점잖게라도 한마디 반박이라도 해야 우리 자존심이 사는 거죠. 그런데 그 한마디조차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그 분노의 조금씩 이렇게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하면서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대변해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공격 새로운 전략무기 운운하고 충격적인 공격을 하겠다고 나서면 우리도 상응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는 한반도에 육지에 핵이 없지 않냐. 오로지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장해줄게 하는 그 말 믿는 것밖에 우리가 없지 않냐. 대응수단이. 그러면 핵우산에 대한 핵우산 보장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여달라. 한반도에 오는 미국의 핵 전략 자산 전개, 한반도 전개도 더 빈번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 북이 겁을 같이 먹을 거다. 그리고 저는 또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서울과 도쿄를 향해서 핵 위협을 계속 한다면 괌이나 일본선 날아와 가지고 뭐 그거 하는 데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니 동해상에 미국 핵 잠수함 상시 배치해 가지고 너희들 여차하면 평양을 비롯해서 너희들도 초토화 당할 수 있다. 순식간에 그냥 이런 정도의 대응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요청을 했더니 오늘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 그분들은 아 그런 제안은 처음 듣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내가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저희들이 들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요 정도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여기도 이제 뭐 많이 써놓으셨는데, 공수처법 그 의혹, 뭐 또, 그 연동형 비례대표 그 선거법, 예.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하는 정도로 이 법이 악법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 본래 선거법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건립 이래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다 이제 조금씩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꿔 왔지 절대로 숫자 가지고 뭐 야당이 숫자가 많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거법 바꾸자. 여당이 숫자가 우리가 많으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거법 바꾸자.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다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있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런 게 있다면 그거 서로 좀 절충해가지고 이것도 좀 반영하고 이것도 좀 이런 협상을 통해서 선거 제도를 바꿔왔지
이번처럼 제1야당 100석이 넘는 제1야당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예, 다 그 민주당 1중대 또 정의당 2중대 뭐 바른미래 또 뭐 민주 평화민주당 예, 이런 당들하고 끼리끼리 자기네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뜻을 맞췄으니까 이대로 간다. 이게 패스트트랙 일방적으로 올리고 우린 불법이랍니다. 불법 사보임서부터 전부 불법이다. 국회의장이 역대 에? 그 야당을 그렇게 무시하고 선거법까지 그렇게 일방 강행 처리 날치기 처리한 역사가 없었다. 문희상 의장은 역사의 단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한 거를 했지만 지금 뭐 국회 선진화법이 있고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몸에 손대면 그게 바로 그냥 고발돼가지고 처벌이 아주 엄하게 돼 있어요. 국회 선진화법. 그러니 아 요새는 이제 돌아 말씀하셔요. 아 옛날에 민주당이 말이야 야당 돼서 막 투쟁할 때는 몸싸움하고 막 끌어내리고 하더니 요새 자유한국당 왜 이렇게 희말거리가 없어? 이런 말씀 솔직히 듣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건 국회 선진화법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뭐 물리적 충돌해도 그거는 다 국회에서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 안 삼고 정치적으로 다 해결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조금이라도 뭘 거기 대해서 뭘 하면 고발해버리고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이고 저도 고발 앞에 당했어요. 또 두 번째 또 고발 당했어요. 그저께 처리하는데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국회의장 막 이렇게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법 만행입니다. 이렇게 막 강요하고 제가 그랬는데 그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고발 또 한대요. 예. 그렇게 이제 당하다 보니까 옛날하고 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저 국회 안에서 투쟁하는 그 수위라고 할까 이런 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본래 이제 우리 제외 동포들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정당 투표를 합니다. 정당에 대해서 지역구 투표는 안 하시지만 정당 투표하는데 그게 그전에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하냐 득표율 가지고 몇 프로 득표하면 거기다 곱하기 47을 해서 그러면 의석이 뭐 15석, 20석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그런 투표였는데 지금부터 하는 정당 투표는 그게 아니고 연동형으로 하면 전체 300석에 대한 의석 비율을 그걸로 정하는 겁니다. 근본이 달라진 거예요. 예. 그게 우선적으로 거기서 결정이 돼요. 거기서 뭐 40% 득표했다 그러면 300명 중에 40%는 120석 되죠. 그게 의석이에요. 그리고 지역구 당선자 먼저 그 의석에 채우고 거기서 모자라면 비례대표 몇 자리. 그러나 넘어버리면 비례대표는 한 자리도 안 오게 돼 있는 그 법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독일 내각제, 이게 나치가 이제 그 합법적으로 다수당이 돼가지고 결국 총통까지 독재로 이렇게 나가던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소수 정당들이 의석을 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서 독일은 전후에 한 번도 어느 정당도 기민기사당이든 사민당이든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과반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연립정부를 만들고
다른 정당들하고 연합해서 열립죠. 조금 모자라면 조그만 당하고 소연정하고 좀 많이 모자라면 그러면 이제 기민 3인 대연정 뭐 이런 식으로 해온 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인데 독일하고 같습니까? 안 맞죠. 그거를 일방적으로 그냥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올려가지고 저끼리 끝까지 가서 통과시켰는데 저끼리도 이제 생각들이 조금 달라지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원 300명은 절대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강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은 본래 570석 되면 이 저 선거하고 나서 이 비례 그 주기 위해서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버리면 100 정당 투표 비율로는 100석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120석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20석만큼 정원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독일은 지금 110석이 초과돼 있어요. 본래 정원보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50%만 연동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작게 놓고 그걸 이제 넘어서면 또 2차, 3차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47석으로 팍 줄여놓고 처음엔 75석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지역구를 28개나 지금 있는 지역구를 줄여가지고 간다 하다가 그게 너무 자기네들 안에서 반대가 심할 것 같으니까 이제 75석에서 본래대로 47석으로 도로 내려왔어요. 그것도 연동 비율은 30석만 하자. 나머지 17석은 종전대로 하자. 이러니까 저게 누더기라는 거예요. 누더기.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여야 되고 완전히 걸레 쪽이 된 선거법이 지금 통과된 선거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창피할 정도의 선거법을 지금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처음에는 뭐 아주 멋진 비례성이 높은 그런 선거제도 만든다고 그래서 하다가 이게 뭐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런 그 야바이꾼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 너 찾아봐라. 요거 요리 갔다 요리 갔다 한데 자기네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국민들 알 필요 없다. 우리도 잘 모르는데 국민들이 뭘 알아? 알 필요 없는 선거법이다. 이래놓고 이렇게 만드는 선거법을 가지고 선거 치르자고 하니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리로 나가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고 국회 안에서 투쟁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한계 때문에 막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협상이라도 좀 안 했냐? 협상 물밑에서 좀 했죠. 하지만 우리한테 굴종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거 연동형 좀 떼자 하는 데 대해서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럴 바에는 총선 우리가 이겨가지고 이거 다 폐지해버리겠다. 이렇게는 나가야 우리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법은 오늘 아침에 이래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검찰개혁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검찰이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정권이 시키는 대로 사냥개 충견이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야당 탄압하고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 안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중립, 독립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부패하고 잘못하면 그대로 가서 수사하고 처단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게 검찰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수처 만든다? 검찰을 하나쯤 떼가지고 새로운 자기네들 편들 앉혀놓고 수사하겠다는 새로운 정치검찰 거기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 민변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놓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정치검찰 만들 뿐이지 그건 검찰개혁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 지금까지 하던 특별 검사, 상설 특별 검사면 검사들 불법 비리 검찰이 제대로 수사 기소 안 한다. 그러면 특별 검사 해가지고 검찰총장에서 독립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이고 법무장관 새로 딱 오더니 검찰 인사를 해놨는데 그 지금 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들, 청와대 뭐 이 연관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라든지 또 유재수 뭐 감찰 중단한 거 왜 그렇게 불법 아닌가 이거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진들을 전부 지방으로 다 쫓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검찰, 이걸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반개혁이지 절대 옳은 개혁이 될 수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총선에서 이제 예, 과반 이상 다수당이 되면 이 공수처법도 당장 폐지해야 될 법률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충 이렇게 하고 우리 또 강석구 의원님, 유윤봉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키를 놓고 놓지 않고 그냥 들어오신 분 계셔가지고 차가 지금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신세계고 렉서스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백무한 회장님 그리고 또 많은 또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또 운영위원님들 뭐 준비위원님들 중에 또 최순봉 회장님도 계시고 제 친구들입니다. 또 우리 선배님들 많은 또 과거에 뵀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제가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여기 방문을 했을 때 문희상 의장하고 같이 또 많은 분들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지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정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주영 우리 단장님, 이주영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주영 부의장님 5선이고 저는 3선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짧게 해야 되는 그런 저희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적으로 뭐 중복되지 않도록 또 우리 재외동포 정책 관련하고 몇 가지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고국을 떠나서 이 먼 이역만리 또 미국에서 온갖각지에서 참석해 주시고 또 고생하시고 신화를 읽어주시고 과거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도 언제 미국 한번 가보나 이랬는데 참 대한민국이 이제는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그 발전을 했습니다. 과거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했나 저희가 1년에 그 무상원조를 한 2조 5천억 정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기술을 훔쳐서 배우고 또 나가서 기술을 배웠던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여기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실정이 참 말도 못하죠. 경제는 참담한 만큼 어렵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다들 떠날 국리만 하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주를 생각을 합니다. 또 실업자가 늘어나고 또 잘못된 경제정책에는 대안을 제시하면 대안을 따라줘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아직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또 소득주도 성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나쁜 정부이기도 합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외교 문제 나올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국에 나가서 너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부인도 마찬가지고 정말 저희는 부러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안보는 어떻습니까? 군력적인 안보. 북한에게는 왜 그렇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굽실거리고 북한에 못 줘서 안 다니는 이 정부를 볼 때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죠? 네. 재외공급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재외동포가 한 720만 전 세계, 그리고 재외국민수가 한 210만 정도, 20만. 그러면 220만 정도는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외투표소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재외선거 문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거에는 선거인 4만 명의 투표소 한계를 지금은 선거인 3만 명으로 낮춰가지고 투표소를 과거에 2개를 3개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실시가 될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투표 문제에서는 우리 재외 국민 여러분들이 여기 투표를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2월 15일까지는 이제 신고를 하셔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거소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야만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을 받듭니다. 투표율이 저조해버리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자기의 권리를 꼭 포기하지 말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국적자의 연령 확대. 지금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을 갖게 돼 있는 것을 이걸 좀 낮추자 해서 지금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데 55세로 낮추자 60세 두 가지를 가지고 분명한 것은 연령을 낮추어서 복수국적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외국에서 왕래를 하면서 비즈니스도 하고 편한 그런 부분을 갖춰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만 18세 때 그러니까 국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그러면은 부모와 같이 왔다가 어릴 때 왔다가 18세 됐는데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미국 이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군인을 갔다거나 공무원으로 취업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한국에 18세가 넘어가지고 30세 한국에 들어갔다면은 군 문제 때문에 이게 또 범법자가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이 고르고 또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할 때는 이제 국적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한국 국적을 빨리 버릴 수 있게 하는 또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법안에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꼭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입니다. 물론 이거는 현 정부가 주도를 하겠습니다만은 과거부터 저희가 꾸준히 요청한 것이 이제 이제 720만 우리가 재외동포가 있으니까 재외동포청을 설립을 해서 보다 나은 우리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의 권익과 또 모든 법, 제도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한번 전담을 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제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비례대표 선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과거에 정치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재외동포 사회가 규모도 확대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정식으로 정치권을 한번 편입을 해보자. 또 당선될 수 있는 그 안에 한번 넣어보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문제도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왜 결국은 영사
영사 인력의 확충이 문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태국이나 또 우리 관광객이 많은 그쪽으로 보면은 이제 영사, 이제 그러니까 비자 영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치안 관련 경찰청 영사도 있고, 이런 인력을 이제 많이 확충을 해서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인회관 등 설립 문제입니다. 해외에 계시는 우리 커뮤니티 센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재외국민들이 그 지역에 국가의 자금을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어떤 그 해관이죠. 그러니까 마을 해관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저희가 예산에 수반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이제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재외국민들의 수와 또 여러 가지 이 한국에서 볼 때는 교포 여러분들의 힘이 있어야만이 대한민국도 같이 끌고 갈 수 있고 선진 세계 선진국으로 같이 갈 수 있는 큰 힘이 우리 교포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가지 사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 입양 관계는 이제 우리 유민봉 의원이 그 아주 전문가니까 거기서 한번 문제점을 설명을 하고요.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주영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들 들었는데 저도 뭐 이중되게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참 문재인 정부 이대악법, 공수처법,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립니다. 이거는 뭐 설명을 하자면 한 이 30분은 설명을 해야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법. 이거는 검찰이 있는데도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들어가지고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사건은 이리 갖고 와. 대통령 입맛에 안 맞으면은 조국 사건 공수처로 갖고 와. 거기서 문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이거는 반드시 악법이고 우리가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는 과반수가 됐을 때는 이상 됐을 때는 이 공수처는 완전히 저희가 뭉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동포 여러분들 머남 멀리 이국에서 힘내시고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현동 의원님의 그 말씀 듣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민봉입니다. 저는 초선이니까요. 우리 이재용 부의장님은 5선, 강석호 의원님은 3선, 저는 초선이니까 한 3분의 1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대선배님, 무려 80 넘는 대선배, 고등학교 대선배님도 계시고 또 친구도 저기 있고 정말 미국에서 반세기 또 청춘을 여기에서 다 보낸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그 어떤 성공의 스토리를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규탄하는 자리가 되어서 오히려 제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86년에 여기 그 USC의 박사과정에 왔다가 한 달 만에 도망갔습니다. 여기에 그냥 계속 있으면은 여기 교민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그 동문들이 많고 하니까 어디 가서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 달 만에 오하이오 스테이트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단상 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걱정을 함께하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어떤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선 거꾸로 우리 강석구 의원님께서 입양아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한국전 이후에 60년대 이렇게 해서 홀트 아동복지 재단을 통해서 미국 가정에 입양된 우리 한국인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근래 알았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을 들어올 때 미국 시민권을 완전히 취득한 상태로 입국하지 않은 그런 입양아들이 그 당시는 입양아죠.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이제 50대, 60이 된 거죠. 그냥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시티즌십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없어도 18세까지 다 교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드라이버 라이선스 받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그 범죄에 연루가 됐다든지 또는 어디 취업을 할 때 이제 시민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이 강화되면서 그걸 조사하면서 추방까지도 심지어는 되는 그런 위기에 몰린 우리 한국 그 입양인이 추정컨대 약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혀 정말 그 모르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번 그 미국 의회 의원들한테 지금 어댑티 시티즌십 액트라는 HR 2371 그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 법안 통과를 좀 지원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강석호 의원님께서 투표하셔야지 힘이 생깁니다. 그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여러 동포 선배님 동기 여러분들께서는 미국 시민권자로 유권자로 투표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한국에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입양아 시티즌십 부여 문제는 미국 유권자로서 미국에 투표를 하시고 지역의 그 미국 의회 의원들한테 이 법안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그 같은 동포로서 지금 어두운 곳에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입양 온 뒤에 그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부모가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혼하고 뭐 이런 그 세퍼릿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지금 너무나 힘든 그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분들의 어떤 권익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그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을 그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한미 동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은 이번에 와서 이제 가장 큰 소득 내지는 확인은 행정부 관료와 의회 지도자들은 한미 동맹을 우리보다 더 걱정하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민은 심지어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이 미국 본토 위협만 되지 않으면은 북핵을 허용하는 그런 그 양보를 할까봐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행정부 국무부 관료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우리는 북한을 어떤 경우도 핵 보유국의 지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당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ICBM뿐만 아니라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도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리고 미군 시설 일본, 괌 여기 미군 생명과 시설, 재산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ICBM, 중거리, 단거리 모두의 그 핵 위협을 우리가 소홀히 보지 않고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 아침에 그 만났던 테드 유호 하원 의원은 세 발 달린 의자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미국, 일본의 그 공조는 세 다리로 서 있는 의자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이 공조에서 빠진다면 의자는 넘어지고 만다. 그럴 정도로 지금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공조 동맹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소미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은 많았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후퇴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북한의 그러니까 정확한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 한국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그 노력한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그 부분이 우리는 걱정이 많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한의 핵 폐기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처음에는 CVID였지만 지금은 FFVD 그러니까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를 일관되게 지금도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우리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무엇을 비핵화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거다. 그러면 북한은 어떤 그 입장인지를 확인했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테드 요호 의원조차도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의미를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의미인지 그 북한이 의미하는 비핵화를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 완화라든지 북한에 대한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을 테드 요호 의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미국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거라는 그런 우려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해소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동포 분들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저보다도 더 분노하고 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질문이 많이 나오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또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보수 대통합 등 여러 가지 그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 많은 질책을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질문 나오시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더 식견을 가지고 답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동포 여러분들 정말 미국 땅에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고 자녀 교육 헌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식처럼 부모님 대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충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말씀 좀 잘 들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가 엉망이 되고 자유 경제 체제가 엉망이 된 대한민국 참 너무 지만 큰 시장이 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좀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시죠. 네. 네, 그리고 네, 두 분. 네.